그동안 우리는 0, 1, 2, 3과 같은 숫자들을 공부했었죠. 그걸 이제 우리가 홀 넘버라고 불렀습니다. 이번에는 인티즈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할 겁니다. 홀 넘버는 뭐냐니까 인티즈는 뭐냐니까 홀 넘버에다가 더한 거예요. 뭘 더했느냐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홀 넘버입니다. 마이너스 홀 넘버. 복수형을 해줘야겠죠? S로. 마이너스를 붙인 거. 그러니까 0을 중심으로 해서 1은 하나가 있는 거죠. 마이너스를 붙이면 하나가 없는 거예요. 2는 두 개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두 개가 없는 거고 3은 세 개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 3은 세 개가 없는 거예요. 모자라는 거죠. 그죠?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있습니다. 아이 어린이들이 10명이 있어요. 10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 피자를 먹을 거예요. 피자를 먹는데 한 피자 조각을 먹는 거죠. 피자 조각이 10조각이 있으면 한 명당 피자 조각 하나가 돌아가겠죠. 그죠? 그럼 피자가 한 조각이 있다. 두 조각이 있다. 세 조각이 있다. 점점 이렇게 많을수록 좋은 거죠. 그런데 피자가 모자란단 말이에요. 모자랄 때 한 조각이 모자라면 마이너스 1, 두 조각이 모자라면 마이너스 2, 세 조각이 모자라면 마이너스가 되는,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. 그죠? 따라서 숫자가 크고 작은 숫자, 숫자의 수의 크기, 크기로 보면은 오른쪽에 있을수록 큰 수가 되고 왼쪽에 있을수록 작은 수가 됩니다. 그래서 2보다는 3이 크고 2보다 1이 더 작고, 그죠? 그렇게 되죠. 3은 2보다 크고 1은 2보다 작죠.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요.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작은 수가 되는 거예요. 피자 조각이 모자랄수록, 많이 모자랄수록 더 적은 수가 되는 거죠. 피자 조각이 많을수록, 플러스일수록 더 많은, 더 큰 수가 되고 반대로 마이너스일 때는 숫자가 클수록 더 적은 수가 된다는 것이 그 점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홀 넘버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치 거울을 두고 거울이 가운데 있듯이 거울을 보고 쫙 그대로 반대로 반사시켜 놓은 거예요. 반사시켜 놓은 것을 우리 인티즈라고 얘기하고 우리 한국어로는 정수라고 얘기합니다. 정수.